그러면 뜨거우면 되겠어. 뜨거우면 아 근데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안 섞으면 안 돼. 이것도 이거 커피에다 화면이 뜨거워. 화면이 엄청 사람이 초치다처럼 안 치다처럼 나온 사람들 연예인이야.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이야. 왜 나오래 이렇게 생겼어? 아니 TV가 사람을 찍더라고. 카메라 그게 정상이야. 나 봤어 옛날에 아이돌 그래서 실제로 봤어 말했지. TV를 보면 이렇게 날씬했어? 실제로 보면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했을 거 같아. 명동에서 명동도 이런 거 아니잖아. 팔다리가 바뀐 거 명동이 된다. 짐들었어. 그래서 그냥 이거 까먹었어. 그래 딱 음식 나오면 나 밧데리는 있으니까 필요 없어지네. 이거 아까 음식 나오면 아 근데 마음이 여기 있어. 다음에 그냥 드림 먼저 더 예쁘다. 수박이요? 진짜 예쁜 거 같아. 난 더 예쁜 거 같아. 나 손잡이가 있다. 제가 이겼어요. 감사합니다. <이게 매식이 아닌가? 웃음> 아 이게 매식이 아닌가? 너무 힘든데? 아 그건가 보다 봐. 인도에서 커피 사 먹는 건가? 옛날? 그거 생긴 거? 그거를 사 먹나? 이거 궁금한 게 이 손잡이도 주는 걸까? 아니면 아 그거 들고 가면 꽂혔어. 신기 아니구나. 하는 맛인데? 한번 먹어봐요. 과일 같은데? 이거 고정 먹어. 그러니까 어, 리치 같은 거. 동그란 거. 동그란 거. 그게 이름이 용란인 거 봐. 이거 그거 먹는 건가 봐. 이거 이건 뭐 그렇고 유튜버분이 내가 좋아하는 방송 유튜버 하시는 분 드셔가지고 맨날 드셔 이거 식단 나오는 거 비싼 데는 그런가 음료도 진짜 프레시 커피는 왜? 그래도 이렇게 되게 괜찮은데 아! 나쁘지 않은데 이게 많이 맛있는 것 같은데 색상했다고 느낀 것 같은데 괜찮아? 코코넛 맛인데 난 이거 좋아하는 맛인데 오빠 싫어할 거 같아. 괜찮아? 괜찮아? 아 코코넛 맛있지? 괜찮아. 무슨 맛인가? 그냥 미치랑 버터랑 버터 다 섞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나는 괜찮아. 코코넛 버터가 그 느끼한 맛이야. 근데 원래 그게 미친 맛이 아니야? 응? 이거 미친 맛 아니야? 이거 완전 애기 맛. 응 맛있 맛. Thank you.
이것은 방콕의 고명마켓입니다. 마크로와는 또 다른 의미로 없는 게 없는 곳이에요. 여기가 더 재밌지. 여기 퀄리티가 다 보장이 돼 있잖아. 다 맛있잖아. 김치 거기도 팔았어, 마크로에서도. 저렇게 많은 종류는 아니었어. 김치 없으면 여행 못 하시는 분들이 없어. 아, 김치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. 좀 달라졌어. 오, 와우, 두리안. 두리안 하나 사가야 되나요? 오 마이 갓. 야식 당에서는 이거 25바트에 팔았는데. 39바트. 여기 가면 다시 왔던 게 여기 라면이잖아. 짜짜로니. 짜왕. 짜왕 짜파게티 먹나? 짜파게티 먹나? 여기 짜장면 45. 아 여러분 노랑소 맛있었어요. 근데 이 맛은 맛적인 차이는 없다는 거. 오 두리안. 아 약간 구리구리한 냄새 나네. 오 뭐야 냄새 나네. 어 똥냄새 똥냄새 나네. 구리구리한 냄새 나네. 와 샤인 맛이 진짜 비싸. 무추 애플? 무추 애플? 다 일본 과일들이네. 장인이야 장인. 어머. 너무 이쁘지? 여기 너무 이쁘지? 야, 너무 멋있다. 야, 이렇게.